물속에서 물고기도 잡고 문어도 잡고 그렇게 놀거든요. 어제 광은데? 좋겠다. 엄마는 홍차를 생선 먹고. 저거를 그렇게 잡기 힘드셨는데. 야. 어, 찼네. 아, 이렇게 보는구나. 어머, 되게 큰다. 너가 어디 있는지 알아. 이거 왜요? 이거 한데. 어머. 잡았다. 뭐야? 저 도다리인가 본 거 아니에요? 도다리 같은데? 죽은 거 아니에요? 아니, 살았어. 우와, 광어다, 광어. 아, 저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민물에 떠내려왔다가 썰물 빠져나갈 때 얘가 못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저렇게 잘 잡아요? 원래 강아지들이? 저도 처음 봤는데. 그죠? 나도 처음 봤는데 나한테 그러면 어떡해요? 나도 처음 봤어요. 바다에서 노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바다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물질을 하다가 입에 바닷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소량 바닷물을 먹는 것도 혹시 건강에 해로운지 알고 싶습니다. 라떼 훈련사님 알려주세요. 바닷고기를 잡으려면 처음 보네.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이렇게 진짜 찾네. 네. 아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근데 광물을 가지고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먹진 않네. 근데 보통은 반려견들 저희가 간식을 줄 때도 네네. 염분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헹궈주거나 네네. 아예 간을 안 해서 주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닷물 같은 경우 워낙 짜고 염분이 많은데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네, 괜찮아요? 처음 하는 애들은 저 바닷놀이 하고 나면 설사를 해요. 좀 짠 거 많이 먹으니까. 근데 이틀, 3일 지나면 응가도 좋고. 아, 또 애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게 다 적응을 또 빨리. 근데 이제 그 저 광어 한 마리 잡으면서 물을 막 이망적고 꼬딱 먹고 이러면 안 되죠. 너무 많으니까. 내가 볼 때 수영 못하면 물 많이 먹잖아요. 네, 맞아. 수영 잘해서 안 먹잖아요. 내가 볼 때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예, 운동 같은 거겠네요? 뭐 호기심도 하겠지만 운동 얘한테 좋은 거겠네요. 그럼요. 수영도 그러니까 하고 낚시도 하고 에너지도 해녀죠, 해녀. 그렇죠. 저라면 광어를 잡는다면 맨날 될 거예요. 뭐야? 건강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염분이 뭐 안 좋고, 좋고를 떠나서. 고기를 잡아. 아, 저렇게 광어를 잡아오는 자연사만 갖고 오니까. 저거는 물을 먹든 뭘 먹든 해야죠. 와.